자, 28번. 자, 28번은 보면, 어법상 잘못된 거할 때. 첫 번째 거는, 너네 소대 꿈은 눈에 보였어, 이거? 소대? 이렇게? 맨 앞에 소대 꿈은 이지. 아니, 첫 번째 댓 말고, 두 번째 댓. 두 번째 댓이 소대시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댓이. 첫 번째 댓은 동격이지. 필링의 내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문법 풀 때도 내용 읽으면서 풀으라고 그랬어요. 이 averse라는 단어가 밑에 나와 있죠. averse to. 모험을 되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 속고 있다는 느낌 받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보면은, 봐봐, dead야. 요 뒤에 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 언뜻 딱볼 때는 make little sense니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는 거야. 알았지? 합리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거야. 봐봐라. Behavioral Economist라고 해서 경제학자 중에서 행동 경제학자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행동 경제학자라는 부류가 있대. 알았지? 근데 그 부류를 설명하는 개념이야. 이 사람들은 Economist고, 그 다음에 Who actually study? 한 다음에, 봐봐. What people do? 이거.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what people do에서는 people이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딱 맞잖아. 선행사 없고. 그러니까 2번도 올바른 표현이야. 요거가 이제 요 사람들하고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 요 사람들, the kind. 요거는 이제 요 사람들은 who simply assume human mind that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인간 이거 여기는 대신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저 생각이 마치 계산기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그렇게 간주하는 그 경제학자들하고는 반대로 알겠지? 네, 그런 종류하고는 반대로 실제 사람들의 행동 오케이? 네,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봐봐라 이게 주어고 have shown이 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잖아 또 그죠? 대절이 목적어지 대절 전체가 목적어야 그럼 대절 안에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은 거부한다 부당한 제안을 됐지? 그 다음에 비록 even if 비록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들 봐봐라 코스트는 사형식이거든 이렇게 그죠? 이게 가주어네 가주어고 to do so 이게 진주어네 이게 진주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비용을 들게 할지라도 부당한 제안은 싫어한다는 거야 됐나? 이해했지? 네. 그래가지고 실험이 나오죠. 여기 재밌는 게임이 나오지. 무슨 게임이냐면 얼티메텀 게임 이래가지고 밑에 나와있죠. 최후 통첩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이래가지고 실험이 나오는 거지. 최후 통첩 게임 내용은 이런 거래. 한 쌍의 사람이 있어. 그럼 한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한테 돈을 줘. 얼마 주냐면 예를 들어 10달러 딱 준다고 쳐. 알았지? 그럼 그돈 받은 사람이 그 돈의 일부를 자기 파트너한테 이제 돈을 제안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파트너는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 받아들이거나, 뭐겠어?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refuse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He can take what's offered. 또는 뭐야? 이게 take랑 or 하고 이걸로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퍼드가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한된 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길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D가 빠져야 돼. 그두 가지밖에 선택 사항이 없단 말이지. 그 뭐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니고시에이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불러? 최후 통첩 게임이라 부른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실제 결론은 어떻다는 거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하는데? 똑같이 나눈다는 거야. 이퀄 스플리트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상대방한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문장 다 끝나고 뒤에 분사구문 쓰면 제대로 된 표현 맞잖아. leave가 오형식으로 쓰이잖아. 뭐뭐한 상태로 남겨둔다. 봐봐라.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여기도 목적보호. 이해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제 준다는 거야. 그게 자기한테는 이득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죠? 여하튼 뭐 실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어법 문제니까. 이해가지 이거? 역시 이거 해석 안 해보면은 뭐 맞추기 힘들지 사람. 맞잖아. 왜냐면은 봐봐. Offered or refused. 딱 틀린 게 없어 보이잖아. 근데 해석을 해보면 틀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이제 풀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내용이 좀 쉽죠?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보면은, 빙하가 만약에 다시 형성된다면, 여기부터, 빙하가 다시 형성되면, 빙하가, 지금은, 봐봐라. 주로 보니 지금은 끌어올 물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없었던 허드슨 강이나, 아니면 더 그레이트 레이스가 미국의 5대호라고 했지. 5개 호수, 5대호. 그 다음에 또, 숲은, 뭐요, 이거. 수십만 개의 캐나다에 있는 이런 호수들. 이런 것들이 너너 보이지. 어떤 것도 그 당시에는 마지막 빙하기 때는 존재 안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빙하기가 형성되면 이런 물들 다 끌어다가 빙하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엄청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전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빙하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을 제기하는 게 이거야. 이게 이제 가정법이죠. 이거. 만약에 다시 이제 빙하가 형성돼가지고 전진을 하기 시작해. 빙하가 전진한다는 얘기는 추운 지방부터 해가지고 아래 지방으로 쭉 내려오는 걸 어드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서부터 쭉 전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대책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폭탄 가지고 TNT 가지고 아니면 뉴클리얼 미슬스 핵미사일 가지고 폭파시킬 건가? 그지? 분명히 그렇게 할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자는 거지. 1964년에 역사상 최고의,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기록된, 이제까지 기록된 지진 중에선 최고의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다. 그래가지고, rock이 동사로 흔들다는 뜻인 거 알아야 된다. 알래스카 지역을 강타했는데, 그때의 힘이 20만 메가톤이래. 그리고 might가 명사로 힘이다, 힘. 그리고 concentrated might니까 집중된 힘이 20만 메가톤인데, 이게 원자력, 원자폭탄 몇 개? 2,000개 정도의 위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원자폭탄이 2,000개면 엄청난 거죠. 그지? 이런 엄청난 힘으로 알래스카를 강타했단 말이야. 알래스카를 강타했는데,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건 알래스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폭탄을 때린 곳은 알래스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기 3,000마일 밖에 텍사스에서 물이 막, 응? 수영장에 있던 물이 철퍼덩하고 이렇게, 응? 영향을 주고 말이야. 이해가죠? 또 앵커리지에 있는 도로가 말이야. 거리가 훅 가라앉고, 20피트를. 그죠? 또뭐 황무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실제 알래스카의 빙하에는 영향을 미쳤다 어쩌다? What effect?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했을 때 none이라 그랬지. 그럼 영향을 미쳤어 못 미쳤어? 전혀 못 미쳤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그게 전혀 빙하를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원자폭탄 갖고 해봐야 알래스카 빙하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정답 뭐 골랐어야 돼? 빙하에 영향 못 미친다고. 1번. 빙하에 영향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다음. 31, 2번까지만 오늘 할게. 알았지? 31, 2번까지만 하고. 30번은 안 해. 대상. 히, 이건 너네가 해봐. 지침 문제를 내가 꼭 해야 돼? 아, 그 지침은 어려운 거니까 그렇지. 이거는 히, 쉬, 이런 거잖아. 지금 봐봐. 29번이 지침 문제잖아. 사실상. 어? 30번 대신 나온 문제였잖아. 오케이? 어휘 문제가 안 나오고. 이게 6월달 거잖아. 이제 9월달에 되면은 지칭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작년 수능 나오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뭐 학교마다 좀 다른데 수능 특강에서 거의 출제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게 불국은 저기 영어에서 거의 출제했어. 2년 동안 계속 수능 특강 영어에서만 출제를 해. 근데 이제 타 학교는 영어에서 중간고사 내고 독해 연습에서 기말고사 내고. 그리고 또저 뭐야? 그 모의고사 있지? 지금 작년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네.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야. 살펴보는 거고, 또 이게 공부하기 제일 좋은 게 평가원 자료니까 보는 거고. 자, 31일까지만 일단 오늘은 할게. 알았죠? 31번은 너네가 맞춰봐요.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이건 31번은 수능 연계, 이거, 이게 뭐냐면은 6월달 시험이잖아. 너네 3월달에 처음에 시험 보거든? 이제 고3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봐. 학교마다. 근데, 6월 시험부터 반영이 돼요. EBS계. 31번 지문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그게 6월 모의고사에 실제 반영이 됐던 그런 문제야. 알겠지? 변형돼서. 31번 내용을 보면, 근데 단어는 꼭 알아야지. 요 단어는 알아야죠. 리테일, 이거. 리테일 뜻 뭐죠? 저거, 너네 왜, 너네 도매 소매라는 말 알지? 도매 소매라는 말 알죠? 도매가 큰 게, 소매가 큰 게. 도매가 커, 소매가 커. 도매가 큰거 아니야. 도매가 큰 거고, 우리가 사는 데가 소매점이란 말이야. 저 보다 보겠는데. 그치. 네. 근데 리테일은 그럼 뭐야? 소매점이야, 소매점. 알았지? 도매점은 여기 밑에 단어 나와 있을 거야. 여기. 이게 도매점이야. 홀세일러즈가 다 파는 거. 홀 전체의. 이게 이제 도매점이고, 리테일이 소매점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생산자가 도매상에 공급을 하고, 도매상에 다시 소매상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죠. 일반적으로 상품이.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봐봐라. 첫 문장에 보면은 소매점이야. 그러니까 봐봐. 비록 prices in most retail outlet. 아울렛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진짜 아울렛 생각하면 돼. 알았죠? 대형 소매상 생각하면 돼. 근데 리테일 아울렛에서의 가격이 있어. 거기서 상품 가격을 정하는 건 누구야? 누구요? 뭐 가게 주인이지. 리테일러지. 그죠? 자, 소매점에서는 소매상이 가격을 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빈칸이니까 잘 읽어야지. 소매상의 가격은 소매상이 정해. 그러니까 소매점의 가격은 소매상이 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음과 같은 걸 뜻하는 건 아니다. 이해가요? 그 다음에 빈칸을 뜻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헷갈리지 마라. 아니라 그랬어요. 빈칸의 뜻은 아니다. 비록 소매업자가 가격을 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뭐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 답을 맞춰봐야 돼. 자, 보자. On any particular day인데, 어떤 특정한 날, we find, 우리가 발견해서. 특정한 날에 가보면은, all products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specific 뜻은? 특정한. 특정한. 구체적인. 상품마다 특정한 price ticket이 붙어있지. 물건에 다 붙어있잖아. 그런데, 이 가격은 maybe different from day, 봐봐, from day to day or week to week니까, 날마다 혹은 주마다 가격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죠. The price that the farmer gets from the wholesaler야. 여기 wholesaler 나오죠? 농부가 생산자잖아. 그러니까 농민이 도매업자한테 자기 물품 넘기고 돈 받죠. 그러니까 농민이 도매업자한테 물품 넘기고 받는 그 가격이지. 요 가격이 훨씬 더 어떻다? flexible하다. 변동하기가 쉽다는 거야. 뭐보다? than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그 공급하는 그 가격보다 변동이 더 쉽다라는 거지. 알았죠? 다음. 예를 들어서, bad weather.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leads to a poor potato crop. 감자 농작물이 별로 안, 생산이 안 됐다고 쳐봐. 그러면, then the price that supermarkets have to pay to their wholesalers for potatoes.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에서, 슈퍼에서, 이제 소매상이지, 얘네는.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감자가 이제 생산이 별로 안 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will go up, 올라가겠죠. 그럼 이 가격이 this will be reflected? 어디에 반영이 돼? 걔네들이 감자에다가 매기는, 이 price에도 가격 반영이 될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리고 요 가격은 do reflect니까 진짜 반영하다야. 뭘 진짜 반영하는 거야? The interaction이죠. 여러분, 저 가격은 뭐가 결정하는 거니? 수요 공급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demand and supply. 수요와 supply. 공급이 결정하는 거잖아. 요 상호작용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좀더큰 시장, 감자라는 큰 시장에서. 잘 봐라. 여기 이제 답의 단서가 있죠. 비록,
They do not change in the supermarket from hour to hour. 시시각각 가격을 바꿀 수는 없지. 이해가요? 시시각각 바뀌진 않아요. To reflect가 반영하다거든. Local variation. 현지에서의 변화. In demand and supply. 수요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현지에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They do change. Do change. 강조하는 표현이잖아. 진짜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영을 해준다는 거지. To reflect the underlying conditions of the overall production. 응?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산과 관련된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demand도 수요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라. 소매점의 물품 가격은 소매업체가 정하는 거이긴 하지만 응? 그렇지만 지금 결국은 뭘 반영하게 돼 있다? 그 전체 논지가? 수요 공급 원리를 반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앞에 not이 붙었지. 응?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건 수요 공급 원칙을 반영 안 한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야 not이 의미가 있거든. 수요 공급 원칙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건 수요 공급 원칙을 반영 안 한다가 들어가야 돼. 1번 골라서 틀리기 쉽단 말이야. 응? 앞에 not이 있는데 1번 골라버리면 안 되지. 이해가요? 1번 고르면 안 돼. 1번 고르려면 앞에 not이 없어야지. 오케이? 말을 좀 다르게 돌렸었지. 몇 번인 답이야? 아, 1번이 참 좋은 복인데 여기 not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다르게 돌렸은 거 찾아야지. 수요 공급 법칙을 반영 안 한다. 응? 그 말을 좀 돌려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의 답이요? 그렇지. 4번이 답이지. 여러분 adjust가 뜻이 뭐야? 조절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 아니야. 응? 그러니까 시장의 힘을 반영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가셔요? 자, 다음 32번. 자, 32번을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잘 맞춰봐요. 요거. 이제 일단 처음에 정의를 들었어. 단어의 정의를 들었는데 self-efficacy라고 정의를 들었어요. un-individual characteristic이야. 개개인의 특징이고 that moderates. moderate가 조절하다, 규제하다죠.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어떤 관계와 어떤 행동. 그치? 어떤 관계를 어떤 행동과 잘 이렇게 맞추는 것. 그런 어떤 개별적 특징을 우리가 self-efficacy라고 그래. 자기 효용성, 자기 밑에 나와 있죠. 자기 효능감. 근데 뒤에 다시 한번 봐봐. 뒤에 다시 보면, 요게 요거란 말이야. 본격. Self-efficacy가 뭐래?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어떤 사람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데,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a certain, 아까 했잖아, 계속. 특정한 수준의 performance, 실적, 성과. 여러분 퍼포먼스 하면 무조건 성과나 실적 이런 걸 생각하면 돼. 뭔가를 하는 거, 자기 일을 하는 거. 특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그게 뭐다? 자기 효능감이다. 응? self-efficacy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 self-efficacy가 어떤 관계와 행동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있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목표를 챌린징 골을 추구한대. 되게 어려운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야. 아 방금 자기 효능감이 뭐라 그랬어? 판단 아니야, 판단.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 이해가요? 그러니까 난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표가 있잖아.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야, reach가 명사로 쓰이면은 범위라고 하면 되죠, 범위. 왜냐면 명사일 때, 동사일 때 왜 도달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명사일 때 범위라고 하면 돼. 도달 범위. 그러니까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일반인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역시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maybe more willing to 의지가 더 커. 뭐 할 수가 있어? To step outside 봐봐요. 벗어나는 거야.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o attempt 시도하는 거야. 어떤 task 임무나 목표를.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 improbable. 여러분 저 probable의 반대말 아니에요? probably, probable 있음직한, improbable 없음직한이지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majority가 전반적인 거니까 대다수니까 대다수 social actor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맞게, 사회적인 어떤 문화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소셜 액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셜 액터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improbable한, 될 것 같지 않은, 응? 그런 어떤 목표 같은 거를 얘네는 추구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규범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이 사람들에게는 빈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빈칸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요. 자, 호주인들 같은 경우에, 호주인들은 indorse가 있잖아. tend to indorse 할 때 밑에 나와 있죠. 지지하다. 이 사람들은 tall poppy syndrome, 키 큰 양귀비 syndrome이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데. 자, 키 큰 양귀비 syndrome은 뭐냐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래.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in a field야. 어떤 농지에서 다른 놈보다 훨씬 커지는 양귀비 있지. 왜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아? 그, 튀어나온 모습? 낭주? 뭐야? 그지? 정에 맞는다. 이런 말을 쓰죠. 어? 오케이? 너무 튀면 두드려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다른 농작물보다 훨씬 커지는 파피가 will get cut down. 잘려나간다. 이런 뜻이래. 키 큰 양귀비 신드롬이. 이해가요? 즉 다시 말하면 overachiever. 너무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는 거야. 결국은. 됐나? 알았지? 그걸 비유하는 어떤 격언이래. 근데 인터뷰라든가 관찰을 해보니까 마지막 문장 이때 강조문이야. 마지막 문장이 이때 강 it is 그 다음에 who 이게 이제 강조문이죠. who 이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호주인들이더라. 호주인들은 오히려 이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톨파피 시드로 이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어? 이렇게 문화적으로 규정된 어떤 비헤비어를 넘어서가지고 그래갖고 실제로 평균 이상의 비욘드가 몸으로 넘어서는 거 아니야? 평균 이상의 뭔가를 달성해내는 거. 이거는 네? 이 사람들 과감하게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걸 해내더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까 자기 효능감이 높은 그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지? 기존 문화에서, 기존 사회에서 규정된 어떤 행동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과감히? 뛰어넘어버린다 그랬지. 그러면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 문화가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걸 과감하게 뛰어넘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그걸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오늘 내